수행의 양생학적 유망성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금년 상반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금년 상반기 선무도 심사 때 상반 심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앉아 있을 때 엄청 떨렸었는데 하반기 때는 좀 여유 있게 와서 구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나오니까 떨립니다. 다 같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선무도 수행의 양생학적 유망성. 그래서 양생이라는 말이 좀 낯설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궁금하시겠죠. 양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명을 양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ife nurturing.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선무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또 선무도 수련 체계 수행 원리 그 다음에 선무도 수행의 양생학적 원리. 근데 마침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서요. 왜냐하면 구본호 교수님께서 그 상담 지르기를 하시면서 느린 운동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신체의 코어 운동이 되고 느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운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어떤 문무아 교수님께서 그 아름다움은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무도 수행은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균형, 정중동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선정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고 또 서동일 교수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선무도의 역사 선무도 승과 무술의 전통에 대해서 또 귀하게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주로 양생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교 금강 명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법 수행인 겁니다. 선무도는 2500년 꾸준히 이어온 불교 무술이고 현대적 명칭이 선무도인데 이 선무도라는 말이 1984년 이전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너무 우리들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이 말이 원래 있는 말인지 안 되는데 이 명칭 자체를 우리 문주 스님이신 저번 스님께서 세속 포교를 위해서 현대인들의 언어 감각에 맞게 명명하신 겁니다. 간단한 역사를 보면 이제 승가 무술의 전통 몸과 법사 신라시대의 파랑도와 세속 5개에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명제도가 가부개혁에 시작이 되면서 승명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난의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스님들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본인들의 수행을 위해서 동공을 하셨지만 평상시에 싸우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전쟁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고 호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양인 스님의 불교 금강연관 양인 스님께서는 금강연관을 복원하고 전승하시기 위해서 1960년대 일일이 그 전수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1978년에 부산 법무사 청년회 금강연관 수련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불교 금강연관의 역사고 그 다음에 적은 스님의 선무도 대공강이 열립니다. 적은 스님께서는 양인 스님의 제자로서 선무도 대공강의 공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4년에 선무도라는 이름으로 대중포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1992년에 정주골프 때 선무도 포교를 시작하셨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템플스테이가 우리 모두가 2002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1992년에 골골사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오는 그 제자들 그리고 템플스테이어들을 교육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단법인 선무도 대공감문 사단법인 세계 선무도 총연회 현재 해외 등장은 17개입니다. 2019년 현재 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로서의 선무도는 산사예술제, 산천왕 공연단, 무용대 참여 이거는 제가 이미 다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그 박사님들 다 직접 가서 참여하시고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국 캠플스의 효시라는 건 이 골골사가 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생법으로서 선무도의 의미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한국의 캠플스테이 불교 포교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의 시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때 가장 유망한 수행법이 선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무도 대중포교에 의해 무술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편입견을 타파하고 일반인이 여가를 이용한 수련으로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선무도가 보여줬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골프사에 왔을 때 2004년에 왔는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그 높이 이렇게 탁 떠가지고 막 겹쳐서 내려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림사 무술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나 저거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옆에 있다가 맞으면 어떻게 하냐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지만 이제 그래도 저런 무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운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만 이제 일반인들이 선물을 알고 있다면 일반인들이 내가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선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 선무도 대공감문에 대중포교를 하면서 무술이라는 것은 선무도는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체육일 수 있다 이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오늘 선무도 신사 보는데 서울 공연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공연에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다른 주원에서도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선무도를 배우시던 분들이 모여서 승단신사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자기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 사시고 사시다가 수행하시다가 또 생활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선무도의 불과 경전으로 첫째, 천태 소지관이 있습니다. 천태라는 천태 지자 대상께서 소자는 이제 작은 소자고 지관, 멈출 지, 돌 관자입니다. 선무도에서 지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세기의 지대사, 다시 천태 지자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지대사께서 저술한 경전이고 이 천태소지관의 선무도 수련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신, 주식, 주심이라는 말이 이 천태소지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수의경. 안반수이라는 말도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아나타나 사티를 한문으로 응처로 받았던 게 안반수의거든요. 아나, 아는 뭐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되게 마신다는 뜻이죠? 파는 뭐죠? 내신다는 거죠.
사티, 수위. 이것은 본다는 겁니다.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마음을 주고 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이런 안반수행호흡법의 원리와 수행법이 안반수행경에 있습니다. 2세기에 안세모님께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선문도 두 번인데요. 우리가 그 수능 전국 수석한 학생한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수석 안 해보신 선생님. 왜답 있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맞을까? 학원 다녔다는데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구도에서 지금 앞에 있는 천태 소지관의 내용이라든지 아나파나타티 수양의 원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서 교훈에 있습니다. 진짜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 다 나오는 게 우리 이 성문도 교본입니다. 성문도 교본 안에는 성문도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수행 체계라든지 수행관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 녹아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도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제 영어로 3번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번역도 더해서 성문도의 그 체계만 다음 성문도의 목표를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성문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 엄숙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와 뭐와 뭐의 조화 제가 이렇게 1번 하면 몸, 2번 말 해주세요. 시작. 몸과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다시 한번.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성모도는 몸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앉아서 마음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숨쉬기만 하는 운동이 아니죠. 이세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선무도. 선이라는 말은 불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룩한 길, 성불의 길이라는 의미로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도 그러면 탁 때리고 치고 이런 동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무도는 정과 동의 균형 속에서 중도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쌈박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체력 단련이 아니고 수행이기 때문에 선무도인 것입니다. 선무도의 특징은 맞춤수련이라는 거. 우리가 그 양복을 입어도 제가 이제 막 요즘 살쪘는데 만약에 되게 기성품 막 사슴살 이런 거 입으면 찢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맞춤 옷을 입으면 편하죠. 신발도 맞춤 신발 신으면 편하고 더 고급이 되죠. 성부도는 모든 동작을 개인의 호흡 속도랑 기력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요번에 1승형 시험 보러 오신 분 있으시죠? 그 1승형 보지 말고 그냥 2승형 보세요. 그러면 그냥 2승형 보시면 스님 눈치에서 제가 3단 줄게요. 그거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옆에 사람이 나 2승형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민 법사님께서 3승형을 하시면은 아 저거 나 해야지 뭐 아니 나 저거 하면 내가 보민 법사님보다 힘이야 그거 안 되죠. 성모도는 그런 경쟁도 아니지만 건강은 또 경쟁도 아니고 절대로 진도를
건너뛰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 몸이 할수 없고, 내 몸이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이거는 선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동작은 개인의 호흡 속도, 내 몸, 기력 수준에 맞춰서 하는 원칙, 그것이 선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군대 가면, 전 군대를 아직 안 갔는데요. 앞으로도 못갈것 같긴 한데요. 남자분들이 군대 가서 다리 찢어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시 다리를 찢으면 그게 이렇게 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음에 찢을 때도 또 그렇게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Personally sustainable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조금 더 하면서 내 몸을 보고 하지 못하는 내 몸을 또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나은 호흡을 하고 조금 더 나은 동작을 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요 선부도 수행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나 고령자도 자기 수준에서 무리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부도가 수준이 낮으냐? 그것도 아니죠. 완전 우리 법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날아다니잖아요. 무술 고수들은 고난도의 무술적인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춤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효과는 자율신경이 회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혈압을 조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혈압이 160인데, 일주일 지나면 110으로 낮출 수 있어. 그거 할수 있는 분 생각해보세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열받아.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화가 났는데 내가 눈만 한번 깜빡하면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어. 그거 할수 있는 분 있으니까. 쉽지 않죠.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호흡의 숫자를 셀수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거, 혈압이라든지 맥박수라든지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호흡 수련을 통해서는 그것이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도 수련의 효과 첫째로 호흡 자율신경이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탄력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까 문만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무대 수련책에 고수들 아닙니까? 도표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논문에는 이거 제일 자세히 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되겠죠? 준비 자세, 선체조, 선료가, 기본 심법, 좌관, 입관, 행관, 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부도 수행 원리,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호흡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행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찾는 수행입니다. 조심, 조식, 조심. 조심, 신. 신체를 조절하다. 몸을 조절하는 수행. 조식, 호흡을 조절하는 수행. 조심, 마음을 조절하는 수행.
몸의 움직임이 거칠고 사나우면 바로 호흡이 거칠어지죠.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이 산란해서 거둬들기 어렵다. 그래서 조심수련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천태소지간에 나왔습니다. 안반수의 호흡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6단계 수식상수지관 환청 이런 단계에 걸쳐서 안반수의 호흡을 합니다. 내용이 좋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한번 볼게. 첫 번째 그 수식관이라는 게 마음을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의 수를 1에서 10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호흡을 집중하고 지관, 환정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성무도 수행의 양생학적 예의.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은 답이 너무 쉽죠. 그래도 격파는 망치다 못할 수 있어요. 호신술, 조폭이랑 싸우려면 싸우지 말고 그냥 경찰 보면 됩니다. 관심법, 남의 마음 알고 싶으면 대화를 해도 되는데, 양생하는 거, 내몸 건강 지키는 거,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네 번째 그림 보시면 우산이 있죠. 이 안에 한자가 있는데, 전기가 내 안에 있다면 사기가 밖에서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양생입니다. 그게 바로 면역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양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는 예방 방역으로서 생명을 줄인다. Raising life. 건강 유지하는 법. 장수법이라고 하는데, 맹자님 말씀을 보면 양생 송사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양육해주고 죽은 사람은 보내준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양생이라는 말을 볼수 있고 면역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제 내경이라고 한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자인데 정기, 올바르고 건강한 기운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기, 악한 기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내 앞에 이 전기의 코로나, 아니죠. 전기의 캡슐, 막이 있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가 밖에서 나가겠죠. 전기가 내 안에 있으면 사기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면역이고, 이것이 바로 양생입니다. 동양의 양생 개념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과 마음을 보양해서 정기, 신을 보양해서 질병을 예방, 치료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심신이 아니죠. 동양에서는 건강을 육체만 보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고 현재 그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죠. 다들 오래 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삶이 웰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양생 개념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건강법이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관리는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 동안에 60세였어요. 요즘은 60세를 누가 노인으로 봅니까? 다 젊죠? 현재는 이제 2018년에 82.7세인데 더 늘어났거든요. 10년마다 그 기대 수명이 5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고 나지 않으면 100살까지 다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생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대에 대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간호학이나 한의학에서 많이 논문이 있는데 성모도랑 양생법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0년에 팬데믹. 이게 우리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대 수명이 2.9년, 3년이 줄어들었대요. 이러니까 연생의 관심이 특히 고조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너무 뻔한데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모두 다 답을 말하겠지만 그냥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거고요. 옛날에는 그냥 누가 길 가다가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아유
건강에 안 좋은데 왜 피워?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담배 피면 저 사람은 담배 피다가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저 나한테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옆집에 누가 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알았는데 요즘에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도 옆집 사람이 건강관리를 안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나한테 아주 이게 그 건강관리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진짜 아닌 거고 또 도덕적으로 뭐 좋은 일이니까 남을 돌봐주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지구 공동체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그 있었던 병이 뭐였죠? 그때도 보면은 지구촌 저쪽에 있는 병이 한 2주 지나면 우리의 병이 돼. 열대지방의 병이 그 남극의 병이 되고 지금 이 우한의 병이 전 세계의 병이 되고 그래서 지구촌 시대 코로나 기아 코로나 아니고 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재물론이라는 얘기 빨리 설명해드릴게요. 다 아까 말했습니다. 맞춤 수련이라고 있고 초보자 고령자도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양성학적 의의. 유연한 사람은 유연한 상태에서 뻣뻣한 사람은 뻣뻣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익숙한 자세와 습관을 멈추고 멈출지 각자의 호흡에 집중하여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바라볼 관 선무도는 지관 수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 나쁜 습관, 익숙한 거 멈춰놓고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상태를 봐야지 그때부터 나를 돌볼 수 있고 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체질의학과도 상통합니다. 한의학도 각자에 맞는 맞춤 의학으로서 체질의학을 결정시키죠. 탁월한 것과 자연신경의 것부터 말씀드렸고 성부도 우수의 특징 몸과 마음과 호흡에서 딱 이거 보면 와 높이 떴다 나도 높이 뜨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높이 떴을 때도 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가 뜨고 내려온 다음에도 같은 호흡을 계속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할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건 부끄럽게도 제 동작인데요. 어쨌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성분들 설명할 때 여기서는 제가 잘난 척을 할수 없는데 다 여러분들 저보다 잘나셨습니까? 근데 제가 밖에서는 누가 성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지 알아요? 너 발차기 해봐 이거지? 우린 안 그래 이러고 멈춘다 우린 멈추는 걸 먼저 한다 멈추는 걸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빨리 치는 걸 한다 성분도 발차기가 멈춰서 전제를 먼저 할수 있고 좌우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위로 올라간 발이 얼마나 높으냐는 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있는 발이 균형을 잡을 수 있냐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무술이 아니고 쌈박질이 아니고 수행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양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건강 개념 몸과 마음과 호흡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공중운동 동중정이라는 것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 책에도 나와있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개념을 보면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또 요즘에는 영적으로 그런 개념까지 있습니다. 안녕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몸 튼튼한 몸빵 이거 아닙니다. 선무도와 생활습관 조정,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일상과 수행은 다르지 않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반공, 이 수행이다. 우리 지게치가 그렇죠. 천태순지간을 보면 생활습관, 조식, 조식, 조심, 거기다가 조수면, 그 다음에 식사 조절까지 다 해야만 수행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선무도는 현대인의 좋은 양생법인데, 이거 원래 다 같이 읽자 그러려고 했는데, 뒤에서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주세요. 선무도는 맞춤 수련이다. 시작.
선무도는 남순실현이다. 두 번째, 선무도는 정중독의 미술이다. 선무도는 정중독의 미술이다. 선무도는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호흡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하실래요? 시작! 선무도는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추구한다. 감사합니다.